턱걸이는 한계 진입장벽이 높은 운동입니다. 한계가 제일 중요하고 최소 5개는 해야 유튜브에 널려있는 턱걸이 개수 늘리는 방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밴드 풀업이나 어시스트 풀업, 랫 풀다운은 한계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고정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밴드 풀업, 어시스트 풀업, 랫 풀다운 모두 손바닥보다 무릎이나 엉덩이, 발에 무게중심이 있고 무릎이나 발, 엉덩이가 더 무겁습니다. 반면 턱걸이는 모든 무게가 손바닥에 쏠려 있습니다. 밴드나 머신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이도 높이 올라가고 손바닥이 떨어지는 일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장비 없이 턱걸이 하는 사람 에게 손을 떼보라 하면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밴드나 머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손을 쉽게 뗍니다. 어디가 고정되어 있고 어디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근육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랫 풀다운, 밴드 풀업, 어시스트 풀업 머신처럼 아래가 고정되기 쉬운 운동은 턱걸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밴드나 머신을 이용하지 않고 손바닥에 무게중심이 들어간 운동이 필요합니다. 공원에 가면 있는 낮은 철봉이나 렉 또는 스미스 머신에서 할 수 있는데요. 헬스장에서 렉이나 스미스 머신을 이용할 경우에 위험하거나 스미스 머신이 흔들리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 트레이너에게 물어보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손을 들었을 때 약간 높은 위치에 바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은 내 몸이랑 멀지 않게 가까이에 둡니다. 발이 몸이랑 멀 경우 당기면서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인버티드 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체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1분 동안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결과에서 0.5를 곱한 값이 자신이 세트당 운동해야 할 개수입니다. 세트간 휴식은 30초, 하루에 3에서 5세트 정도 매일 진행해보세요. 2주간은 이 운동만 진행하시고 3주차부터는 운동 시작 전에 턱걸이 당기는 연습해보기, 버티기 등을 추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한 달 후에 후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